자,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이다. 그래서 병렬운전 조건이 뭐가 있느냐 잘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있어야 돼. 1번은 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요거만 따서 위크즈파방 이렇게 외우면은 외워질 거다. 자, 이게 동일해야 돼. 이게 동일해야 되는데 이게 동일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는 거를 물어보죠. 자, 기전역의 위, 크, 주, 파, 방 이렇게 한번 외워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겠지. 이게 이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섯 개가 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그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 불일치가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유효 순환 전류. 이게 순환 전류를 행류라고도 얘기하지. 여기도 이제 얘가 이거는 무효 순환 전류. 또 유효 행류, 무효 행류 이렇게 얘기한다. 그다음에 기전력의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난조가 생겨. 난조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전력의 파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 파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찌그러진다는 거지. 찌그러진다는 거는 고주파가 있다는 거야. 찌그러진다는 거는 고주파가 있는 건데, 이 고주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찌그러졌을 때 생기는 고조파. 그 다음에 이제 상회전이 불일치하면은 이거는 운전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먼저 가장 여러분들 문제로 많이 나왔던 게 기전력 크기 불일치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을 이따가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게 이제 한 대, 두 대가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동기 리액턴스라고도 얘기하지. 동기 리액턴스. 아니면은 동기 임피던스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가 2A, 2B, 여기를 ZA, ZB. 그래서 여기 이제 부하가 이제 한 대만 이렇게 됐을 때는 한 대 가지고 돌리는데 또 부하가 증가했어. 부하가 증가하면 한 대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한 대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병렬 운전을 하게 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전력, 요 기전력은 잘 아는 것처럼 회전 계좌가
회전 계좌가 회전 계좌가 회전하면서 좌석을 설계하면은 전 기자의 기전적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기전적이 이게 이 A인데 기전력의 크기가 다르다 하는 얘기는 이제 이게 다르다는 거지. 이 A는 이런데 이제 이 B는 이게 뭐야? 이 B야. 그러면 이제 이 A가 더 큰 거지. 아,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쪽으로 뭐가 유효, 무효 순환 전류가 순환이니까 서큘레이팅 할 때 C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 A에서 이 B로. 제트에스가 여기 이제 제트비라 그러면은 이걸 뭐 똑같이 이건 똑같다고 한번 보면은 이 제트에스가 자 이런 전류가 이제 흐른다. 그래서 요거를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효 순환 전류. 그래서 아, 무효 행류라고 얘기한다. 응? 그래서 이제 L에 흐르는 전류니까. L에 흐르는 전류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대책은 뭐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흘려주는 여기 흘려주는 여자 계좌 전류 응? 이거를 조정해 주는 게 계좌저항의 수치 이거를 조정해 주는 게 계좌저항의 수치 그래서 요 여자 계좌 아, 그래서 얘가 크니까 얘는 조금 작게 해주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작게 해준다는 거는 아, 여기에 있는 R F A 이건 뭐지? 여자 계좌자 이거를 크게 하면은 이게 작아지겠지? 아, 작아지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좌속도 작아질 거고, 요 좌속이 작아지면은 뭐가 작아진다? 바로 기전력이 작아진다. 기전력, 왜 기전력이 작아져? 기전력은 4.FN·kW. 요게 A. 요게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는 거야. 얘가 작아지면은 얘도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자,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는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빨간색처럼 줄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0이 돼서 얘는 흐르지 않게 되는 거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 무효 순환 전류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어떻게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거 제로로 만드는 거는 이걸 제로로 만드는 거고 이거 제로 만들려고 EA를 줄이는 거야. EA를 줄이는 방법은 파이 A를 줄이고 파이 A 줄이려면은 RFA를 크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정리됐지?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지. 자, 기전력의 위상 그러니까 자, 요거
위상이 다른 거야. 자, 두 개의 크기는 똑같은데 위상이 다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위상이 다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자. 이렇게 위상이 다르면 자, 이제 요 세타가 A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중에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A 나올 때 B는 안 나오지. 그러면은 A가 B한테 전력을 주겠지. 비가 A가 B한테 이제 이거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A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봐. A는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 A 발전기는 부담이 굉장히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질 거예요. 속도가 떨어진다. 보자. A 여기서 봐봐. A 나올 때 B는 안 나오지. 그럼 부하를 누가 부담하는 거야? 누가 부담해? A가 부담하지. 그러면은 요 A 발전기의 역률은 이 부하가 코사인 세타니까 A 발전기의 역률은 떨어지겠어?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지. 그치? 이해돼? 역률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다. 그래서 자, 역률이 떨어지면서 자, 속도가 느려지겠지. 부하가 이렇게 많이 걸리면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지지? 속도가 느려진다. 자, 속도가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진다. 자,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자, 이런 현상이 이제 뭐가 다를 때? 위상이 다를 때. 위상이 다를 때. 자, 그래서 위상이 다를 때 이제 흐르는 전류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얘가 부담하다가 얘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똑같아지겠지. 똑같아지는 그런 똑같이 맞춰주는 전류 요거를 뭐라 그러냐? 동기화 전류. 위상을 갖게 만들어 주려고 흐르는 전류. 이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동기화 전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상을 일치시키려고 이제 흐르는 전류가 이제 동기화 전류.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동기화 전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이제 유도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세타만큼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A가 이 B EA, 요거를 뭐라 그랬어? 델타라 그랬지. 자,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요거 있지, 요거. 알으면 더 좋겠어. 이게 전이차라 그러는 거야? 전이차라 그러지? 전이차. 자, 한번 해보자. 응? 여러분들이 이 유도 과정을 몰라도 되는데 알으면 더 좋아. 응? 그래서 요 AB 그러면은 요거를
2a 플러스 2b라고 써도 되지? 이건 대졸 애들은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b가 뭐냐? 2b는, 요게 2b지. 그치? 요 위상을 뒤집은 게 2b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응? 2b. 자, 그래서 요 ab는 요거에서 이 플러스의 요거, 요거지. 요거.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벡터 합성을, 해봐라. 이런 얘기지. 자, 이거 이제 벡터 합성을 하면은,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니까, 이게 평행사변용법으로 하면은, 이게 될까? 자, 평행사변용법으로 해보면, 요거 하고, 요거.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VAB야. 이 전압 때문에, 이 차 전압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 그래? 유효, 순환,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거야. 요 전압 때문에. 응? 요 전압 때문에. 자, 유효순환 전류가 왜 흐르는지는 알겠어? 에, 그거.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거기 책에 있는 게 다 해석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내가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유도 못해도 괜찮은데, 조금 이제 공부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 그럼 유도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응? 그래서 이 주고받는 전력을 수수 전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수 전력 유도를 해보면은, 어떤 전력이 만들어지냐 하는 것까지만 하자. 이에, 자, 요 ZS는 요거하고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기전력은 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사인 델타. 자, 그래서 요 식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식인데 유도는 안 할게. 그래서 이 전압에 의해서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 때문에 이런 전력을 수소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수수 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게 이는 뭐야? 이 두 개가 똑같지? 크기는? 크기는 똑같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ZS는 요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지? 요 델타는 요 값이 들어가는 거. 알겠어? 유도는 안 할게. 유도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유도까지는 안 할 테니까. 대신에 문제는 한번 풀어볼까?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두 대 삼상 동기 발전기가 무부하로 병렬 운전할 때 대응하는 기전력 사이 유상차가 30도. 30도. 이게 30도래, 30도. 30도.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하는 전력은 한상당 얼마냐? 이거지. 단, 한상 기전력 2000V, 동기 리액턴스 15Ω.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집어넣는 거야. 2에다가 10. 그 다음에 기전력은 2000의 제곱. 사인 몇 도? 30도. 사인 30도. 자, 이거 되겠어? 그럼 사인 30은? 자, 여기는 제곱이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4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이면은 6승이지? 그리고 사인 30은 몇 도?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은, 자, 요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5승이지? 예.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 100kW. 정답은 100kW야. 알겠어? 이런 산소능력도 좀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 뺏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 이 공식 외울 수 있지? 오케이. 요 전압 때문에 뭐가 흐른다고? 요 전압 때문에 뭐가 흘러? 동기화 전류.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유효 순환 전류. 응? 그래서 A 발전기가 부하가 많아지니까 속도가 느려지지. B는 부하가 적으니까 속도가 따라오겠지. 나중에는 어떻게 돼? 탁 동기가 맞춰지는 거지. 나중에는 얘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같이 돌아버리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요 두 개가 여러분들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전력의 주파수가 다르다 하면은 걔는 뭡니까? 얘가 60Hz고 얘가 59Hz.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난조, 헌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뭐냐면 발전기가 이렇게 막 도는 게 아니라 딩 막 이게 조금 막 불안정하게 이렇게 도는 걸 난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난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난조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동기 속도로 돌아야 되거든랑 동기 속도 이렇게 ns로 도는 게 정상인데, 얘가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봐봐, ns 60Hz일 때는 자 P가 2급 60, 그럼 이게 얼마야? 이렇게 3600rpm으로 일정하게 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59Hz가 되면은 이거 내려가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생긴 거야. 알겠어? 이렇게 딩딩딩딩 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잡히지.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난조라 그런다. 난조. 영어로는 헌팅이라고도 얘기해요. 난조. 난조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됐고. 자, 그 다음에 기전력의 파형이 불일치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찌그러진다는 거. 찌그러지면 무슨 파가 생기나? 바로 우주파가 생기는 거야. 이거 봐봐. 자, 이거는 맥고주파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분석해 보면은 기본파, 삼고주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기를 깎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이게 뭐다, 이게? 이거는 기본파에 3고주파가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고주파, 순환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3고주파, 순환전류. 그 다음에 이제 상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이건 운전하면 안 됩니다. 상회전 방향이 뭐 얘기하는 거야? 삼상이니까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상회전하는데 이렇게 상회전하면은 사고 나지? 왜 사고 나? 자, 얘가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 정도 갈 때 얘가 여기 정도 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사고 난다. 그래서 운전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되겠지. 자, 그럼 병렬 운전은 이제 한 문제 나오면은 이거 물어볼 거야.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안 됐을 때 뭐가 일어나요? 계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되지?